워시그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영구의 정규 앨범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트랩킹. 이게 몇 번째 정규 앨범이죠? 데뷔 앨범인가? 어찌됐든 나온다고 합니다. 트랙리스트를 보니까 흥미로운 라인업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태국의 유명 래퍼들은 대부분 다 참여를 한 것은 봤지만 릴김치와 호미들의 친히 참여한 트랙이 있더라고요. 일단 릴김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뭐 논외로 하고, 친이라는 래퍼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요즘 릴김치가 많이 작업하는 한국 래퍼입니다. 호미들이라는 랩그룹에 소속된 멤버고요. 호미들은 지금 대한민국 힙합을 씹어먹고 있는 굉장히 핫한 트리오인 그룹입니다. 거기에 멤버가 영구와 작업을 했어요. 태국을 대표하는 래퍼, 한국을 대표하는 래퍼들끼리의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영구의 트랩킹 앨범이 나오면 한번 리뷰 비디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트랩킹의 수록곡이자 뮤직비디오인 이바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피처링은 영구가 프로듀싱하고 있는 요즘 핫한 래퍼죠? 영제이가 피처링을 했고, 마요 제임스가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나이키 덩크로우 선착순 발매하는 거를 줄 서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이 곡을 들어보지를 못했어. 뮤직비디오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근데 영구는 항상 저한테는 캐치한 훅, 진짜 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언어를 몰라도 항상 영구의 훅은 머릿속에 기억이 될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킬링 플로우를 갖고 있는, 예, 킬링 훅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바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드릴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이바이라는 느낌이 한국어 어감하고도 되게 비슷해. 디오. 좀 흥미로운 거 하나. 영구의 트랙을 들었을 때 평소에 영구의 곡답지 않은 좀 시리어스한 느낌이 있어요. 하드코어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바이라고 했을 때 저 잎을 자꾸 보여주는데, 저게 만약에 뜻이 저 나뭇잎이라면 한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국어 발음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띠오. 뭔가 벌스를 뱉을 때 영구의 벌스나 훅은 굉장히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좀 플로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기억에 많이 남아. 오, 왜 이렇게 꽂히는지 모르겠네. 와, 되게 좋은데? 래퍼들만의 각자의 매력이 있잖아요. 영구는 약간 중독적인 캐치한 플로우들을 잘 만드는 게 매력인 것 같아. 뭐 Bring it back to the DJ, 뭐 Dubai, Ibai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진짜 잘 만드네 곡을. 아, 이 래퍼를 저는 알고 있어요. 영구가 프로듀싱 하는 래퍼기도 하지만 요즘에 워낙 작업물들을 정말 많이 업로드를 하더라고. 거의 뭐 살아나고 이 영제이라는 래퍼가 투톱일 정도로 제일 허슬하는 것 같아요. 야, 대단해. 오. 저는 외국인이라서 이 래퍼의 플로우나 목소리를 들으면 라치오의 느낌과도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
라치오는 플로우가 약간 로컬 바이브에 가까운 특성이 있다면 영재이는 약간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가진 느낌이랄까? 이게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목소리로 티페인 바이브 같은 느낌을 내는 것 같기도 해. 와, 미쳤는데? 오, 나 이 벌스는 진짜 플로우만 들어도 파이어예요. 그냥 가사를 몰라도 파이어인 건 맞는 것 같아. 야, 두 래퍼 다 개성이 워낙 강하니까 각자만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벌스를 만드는 것 같아. 후! Bring it back to the crib, she bought me BJ, 뭐 파리 투 두바이, 뭐 뭐 이바이 하는 게, 야 이게 아주 돈이 되는 구간이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요 진짜. 이 곡이 1화일진데 트래킹 앨범이 얼마나 끝내주겠습니까. 아, 특히 릴김치와 친히 참여한 트랙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영구의 드릴이 또 좀 의외로 이렇게 하드코어하고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잃지 않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서 이 곡은 굉장히 좀 돈이 될 만한 트랙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이네요, 죽여요. 아, 얼마 전에는 개그적인 요소로 R&B를 해가지고 저를 또 깜짝 놀라게 했는데 확실히 영구애가 딱 세리어스해진 모습으로 딱 뱉으니까 아, 역시 멋있는 래퍼예요. 태국엔 진짜 멋있는 래퍼들이 너무 많아. 원밀이 얼마 전에 앵그2라는 앨범을 나왔고 이제 영구가 트래킹이라는 앨범도 나오고 이제 좀 굵직굵직한 앨범, 뮤직비디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이겨내고 뭔가 씬이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예전에 제가 막 태국 힙합을 열심히 막 듣고 즐기던 지금도 즐기고 있지만 더 좀 열정적으로 막 래퍼들이 뮤직비디오를 내고 그런 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멋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